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변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종과 변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변종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동물에서는 설사 일으키는 바이러스, 네네. 그리고 사람에서는 뭐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증식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아주 큰 돌연변이가 오게 되면은 마치 다른 바이러스인 것과 같은 그러한 뭐 치사율이라든지 감염력이라든지 이런 전혀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변종 바이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2002년도에 사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탄생을 했죠. 이것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기존의 고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좀 많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변종이다. 그리고 2012년도에 또 메르스가 나왔을 때 이것도 사스와 이렇게 다른 코로나지만은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히 발생했던 그러한 그 사스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그러한 그 호흡기 질병이다. 그래서 메르스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던 이 코비드-19 이것도 사실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한 그 새로운 질병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변종이라고 그래요. 변종. 그리고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런 큰 변화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러한 변화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을 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학계에서는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2년도 있었던 바이러스를 사스 코로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롭게 변종이 돼서 뭐가 또 나온다. 그러면 학계에서는 아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3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변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의 정체를 좀 보면은 영국발 변이가 전염력이 한 70% 강해졌고요. 또 이게 또 남아공 발 변이도 있는 건 한 50% 강해졌다라고 얘기되니까 그러니까 더 확산이 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또 영국발 변이는 치명률도 30% 높아서 영국이 재빨리 백신 들여가지고 해결하려고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그럼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할 수가 있죠.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만든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어디에 일어났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병원성을 일으키는 감염력을 높이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중요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네. 그러면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돌연변이가 비록 있지만 기존에 백신으로 충분히 방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변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전혀 다른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바이러스로 변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은 이제 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죠. 그러나 지금의 어떤 그 백신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연변이가 어디 일어났다 또는 뭐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을 또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신종 그 백신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이렇게 뛰어난 상황이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으로 다 예방이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지금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남아공발 변이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모더나 측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효과 떨어지지 않는다. 괜찮다. 그러면서 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남아공발 변이도 이제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부스터샷 두 번째 접종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좀 강력하게 해서 그거 변이 바이러스에 좀 선빵을 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코로나에 걸려서도 항체가 모두 형성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럼 백신을 맞고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약간 다릅니다. 이제 자연 감염이 되었을 때, 바이러스에 이제 내가 노출되어가지고 감염되었을 때랑 백신을 맞았을 때가 이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원이었느냐 사실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자연 발생을 했다는 설도 있고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음모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우리 면역계를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이제 T세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T세포가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항체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바이러스하고 가장 비슷하냐면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백신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 DNA 또는 RNA를 우리 몸속에 이렇게 넣게 되면 거기에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생산을 해서 항체가 이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르다. 이것은 당연히 항체가 잘 생기고 방어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활발히 이렇게 증식한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게 뭐 이제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밝혀졌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증식하냐 이런 걸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사람에서는 호흡기 상피세포에 친화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다른 곳에 감염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간에 가서 감염이 된다든지 뭐 콩팥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호흡기에만 감염이 되는 거죠. 동물에서는 아까 설사 일으킨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소화기 상피세포에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뭐가 문제냐.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갈 때 결합하는 단백질이 ACE2라고 하는 겁니다. ACE2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압을 올려주는 효소가 ACE1이 있는데 ACE2는 혈압을 반대로 내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몸에 곳곳에 다 있는 거야. 혈관 속에 있고 뭐 폐에도 있고 콩팥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이 ACE2가 있는 곳은 다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앓고 나서도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항상 두통이 있다라든지 또는 전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기억도 하지 못하겠다. 뭐 후각 이렇게 다 맛이 갔다. 맛도 못 느끼겠다. 항상 피로하다. 뭐 이런 그 후유증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추측입니다. 바로 이렇게 ACE2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이것이 이제 ACE2가 있는 곳에 바이러스가 다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되면은 그 모든 곳은 다 이렇게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좋아하는 세포에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세포 안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라 그래요. 이렇게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있는 자물쇠에 딱 열쇠가 와서 결합하면 이거 문을 딱 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바이러스가 아까 이제 껍데기하고 유전체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 유전체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유전자라든지 이런 껍데기에 필요한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막 증식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핵 바깥으로 나와서 또는 세포질 안에서 입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안에 유전체가 들어있고 껍데기까지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 입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수만 배, 수억만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딱 탈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감염되어 있던 세포는 죽게 되고 바이러스가 탈출하면서 또 이 바이러스는 옆에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가서 또 감염을 하면서 또 증식을 하고 그 세포는 또 죽고 또 옆에 다른 데 가서 감염되고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연쇄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뭐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이미 많은 손상을 받은 겁니다. 갑자기 바이러스가 영악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미세한 로봇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예, 왜냐하면 유전자에 코딩이 돼 있는데 그 코딩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가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정말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우리 숙주가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또 보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 사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역체계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촉속로에서 이제 외장을 끌어안고 순국한 농개처럼 이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끌어안고 이렇게 자멸을 하는 게 이제 면역체계인데, 이게 그러면서 열나고 부종 생기고 잔해물이 생기면서 염증나고 고름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면역 반응이 과해지면서 정상 세포까지도 망가지면서 생명을 해하는 게 사이토카인 스톰, 그 사이토카인 폭풍인데,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건 면역 세포들끼리 의사소통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를 증식도 시키고 사멸도 시키고 이렇게 상처 치료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저 녀석을 얼마만한 힘으로 제압해야 될지 모르니까, 5천을 보내야 될지 5만을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결국 정상세포, 아군을, 아군끼리 사격을 해버리는 상황이 와서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특히 이게 과다분비라고 하는 게 젊은 층에 많고 그 면역력이 강할수록 많은 게 또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입원을 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죽는 사람들이 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감염 후에 나타나는 중증 폐렴들은, 그리고 장기 손상들은 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처치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덱사메타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부신 피질 호르몬을 써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억제시키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이제 치명률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약물들을 소염제라고 그래요.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나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 염증 반응이 2차적으로 이제 아주 심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예방도 할 수 없고 진단도 할 수 없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별다른 치료법도 없는 거예요. 대증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으키는 증상들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염증 반응이 과해지는 거니까 그 염증을 잡는 소염제를 쓰는 거고, 그 소염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써가지고 염증을 억제하는 거죠.